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과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학폭 기록 삭제 여부 문의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람이 지식인 등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게시물에는 2020년 3월 1일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학교폭력 예방 제17조 제1항 제5호 라는 제목의 질문글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작성자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남은 거다라며 예고 진학하려고 하는데 중1 생기부에 남겨지면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은 5호 처분 호수가 지워질 만한가요? 라고 물었죠. 그래는 질문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 교육 이수 조치 1일이라고 적힌 학폭위 결과지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식인에 게재된 학폭위 조치일인 2018년 7월 9일이 실제 김가람의 학폭위가 열린 날짜인 2018년 6월 4일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게시물이 김가람이 올린 게 아니냐고 추측했죠.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8년 당시 동급생과의 트러블로 학폭위에 회부됐고 실제로 게시글 속 조치인 5호 처분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김가람이 현재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인 점 등으로 보아 게시글 작성자가 김가람일 것이라는 추측에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스뮤직은 23일 언론사 매일경제에 확인해보겠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죠.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호 조치의 경우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학폭위 5호 처분과 관련 한 현직 변호사는 최근 트위터에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로는 1호에서 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조금 충격적이라며 5호 나올 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시켰을까? 라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과거 지식인들까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김가람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